아저씨를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 들어봅시다. 여기가 이제 11, 12세기 왕국의 유적들. 1989년대에 뭐 발굴했다는 곳입니다. 근데 되게 조각상들이 되게 장엄해 보이네요. 아, 많이 알지 못해서. 여기 좀 가이드 같은 거 단시간, 1시간 같이 도울 수 있는 거 하면 좋을 텐데. 아, 그게 없어서 아쉽네요. 우리나라와 되게 독특한 다른 유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 보시면 아, 저렇게 가이드 끼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제대로 듣고 묻고 이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생각 못했어요. 급하게 오다 보니 박물관은 가이드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가이드 있는 투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박물관만큼은. 아, 조각에 대해 좀 아시면 되게 열심히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크게 감이 안 오네요. 네. 지식이 있어야 즐길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가이드랑 와야겠네. 아, 그냥 와서는 보시면 감흥이 안 오네요. 기원전 200년 정도 정도에 네. 놀아져 있는데, 여기 박물관 와서 에어컨 없고, 유리벽을 이렇게 안 한 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놨네요. 정말 참 박물관인 것 같아요. 이게 끝이고요. 아, 조각상들이 되게 정교하고 장인정신이 느껴지는데, 종교적인 조각상들 옛날 거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조각에 대해서 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볼 게 상당히 많네요. 근데 저도 조각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해서 되게 과거와 만나는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